10명 중 9명은 코로나 피로증,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신체, 우리 몸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심리 방역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알찬 비법들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무작정 참으면 병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나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건 하며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 코로나 방역은 지키고 스트레스도 털어내는 심리 방역. 그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보시죠. 흥많은 우리 민족,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이런 곳이 많이 그리우실 텐데요. 답답한 마스크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홍수연 씨는 노래방 많이 합니다. 여기 잠시만요. 네. 혼자 이렇게 계속 노래 불러도 돼요? 아, 네. 여기는 저만의 홈코너거든요. 코로나 걱정 없는 이곳은 집안에 만든 코인 노래방이라 하는데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노래방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스트레스가 쌓인 날이면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집에다가 직접 만들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들어가면 딱 아늑할 정도의 공간에 전용 마이크까지 완비! 여럿이 돌려 쓰지 않아 코로나 걱정을 덜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소리도 지를 수 있다는데요!